펭귄과 도도새는 둘다 날지 못하는 새입니다. 그런데 펭귄은 살아남았지만 도도새는 멸종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극한의 상황에서 천적인 바다 표범들 속에서 생존을 이어간 펭귄. 그런가 하면 도도새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섬에 인간이 들어오기 전까지 도도새의 천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사람을 무서워할지도 모르고 날지도 못했던 도도새는 그저 어리석은 사냥감이 돼서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척박한 환경과 싸우면 살아온 펭귄과 온실 속의 화초처럼 살아온 도도새, 그야말로 엇갈린 운명인데, 오늘 혹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한 일이 있다면요, 이렇게 생각하며 견뎌보세요. 어쩌면 척박한 환경, 힘들고 어려운 상황, 이런 것들 덕분에 나는 한 걸음 더 발전한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행복한 날씨 조래민입니다.